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주는 욥기의 그 프로필, 또 욥기의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죠.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어요. 그리고 동방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뿐만이 아니고 재물도 많았고 또 신앙도 좋았어요. 뭐 정말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캐릭터였습니다. 자, 이제 사실 본격적인 얘기는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6절을 1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이 아들들은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근데 희한한 게 사탄도 그 가운데 서 있어요. 이걸 이제 어떻게 이제 생각하면 거의 그 잘못된 해석으로 번지지 않냐 하면, 사탄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뭐 아래 있다고요? 통제 아래 있다. 자, 이건 하나의 이제 천상 회의가 열린 겁니다. 그중에 사탄이 끼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넌 어디 쏘다니다 왔냐 물은 거죠. 예, 그냥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사탄의 속성이 정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렇게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8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된 거죠. 너 그래? 그러면 너 돌아다니다가 혹시 내 참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을 만한 종이 있는데 너 욥 봤니? 그럼 봤죠. 어떻든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긍지를 가질 만 합디다. 근데 얘기가 여기서 그냥 끝나버려야 되는데 사탄이 도발을 해요. 이게 1차 도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자 8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욥에 대한 신뢰고 믿음이고 자랑이었어요. 그러자 여기서 사탄이 딴지를 걸어요. 에이, 하나님, 그 뭐 누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그럴 만한 이유가 다 까닭이 있으니까 그 정도 경외하는 척,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는 거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인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사탄의 고소가, 이 사탄은 무슨 역할인가 하면 세상적으로 표현하자면 검사 역할이에요. 기소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까닭 없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 주제가 뭡니까? 까닭 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은 욥기 전체를 관통하는 굵은 주제가 됩니다. 구절을 볼까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사탄의 말이 계속됩니다.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여기 뭐가 나와요? 울타리. 우리 인간에게는 3층 구조의 울타리가 있어요. 환경이라는 울타리가 있죠. 그죠? 환경. 가난하고 잘 살고, 이거 다 환경이죠. 두 번째 울타리가 뭐예요? 건강이에요. 몸. 세 번째 울타리는 영혼이에요. 결국 욥기는 이 세 개의 구도로 점층적인 접근을 해 들어갑니다. 욥기를 보면, 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자식도 잘 주시고, 재물도 많이 주시고, 좋은 아내도 주시고,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경외하는 척 하지, 그런 거다 이렇게 하나님 싹 걷어가 보세요. 그래도 까닭 없이, 그런 조건 없이 하나님 경외할 만한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어요. 이렇게 도발을 한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닭 없이 나를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인간이 가능하다는 걸 누군가 증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욥은 여기에서 그거를 증명하고 그거를 증거하고 변호해내는 인물로 설정이 된 거예요. 그이 땅의 고난의 문제를 여러분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욥에게 불어닥칠 무시무시한 재앙은 욥의 현실과 인과관계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자, 근데 하나님 왜 이러실까? 그 하나님의 의중이 사실은 더 중요하죠. 우리 요한일서 4장을 좀 띄워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무엇이라?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서로 어떤 관계인가 하면 협력 관계이면서 또는 연합의 관계이면서 또는 서로 사랑의 관계로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힐 설명이 뭐냐 하면 그 사랑 속으로 우리를 늘 하나로 묶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기를 원한다는 게 하나님의 피조물인 형상대로 지음받은 타락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의 초대입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어떡하시느니라. 예. 맞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궁극의 목적지는 우리를 그분의 삼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불러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그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내주하시오,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 1, 2, 3서를 종합해 보면 딱세 개의 키워드로 정리가 됩니다. 생명, 교제, 기쁨이에요. 생명, 교제, 기쁨이에요. 자, 그러면 사랑의 관계라는 것은 이런 사랑이면 얼마나 쓸쓸하고 비참할까요? 어느 여인이 어느 남자를 만나서 사랑했어요. 결혼했어요. 사랑의 끝은 한 몸을 이루고 부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사랑한 게 아니고 그 남자가 이 땅에서 지니고 있는 어떤 부, 명예, 힘, 권력,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랑했다는 사실을 얼마 지나지 않은 남자가 알았을 때그 남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비통스러운 거죠. 그까지 조건보다도 정말 나는 나 하나를 본질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여자를 원했는데 알고 보니까 돈을 쫓아왔고 내가 지닌 부를 쫓아왔다면 그 사랑을 하나님이 이지러진 사랑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슴이 아플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 사랑의 속성은 동등함에 있는 거예요. 맞죠?
동등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시면, 자, 한번 띄워주실까요? 전체가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를 들어서 어느 남자가 반대로 저 여자면 너무너무 사랑할 수 있겠고 내 아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옛날에는 그런 무법한 시대가 있었죠. 폭력으로, 힘으로, 흉기를 들고 너 나랑 살래 안 살래? 그럼 무서워서 목숨이 달린 거니까 아, 살게요 살게요. 그리고 어거지로 이제 살아요. 근데 평생 형식은 부부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 여자의 마음에는 비가 내리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옆에서 사람이면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또 느끼죠.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흉내내고 있는 거죠. 어떤 무서운 폭력 때문에, 무서운 힘의 제압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지만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증명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주님, 제가 정말 이제야 십자가에 나타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믿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욥기는 사탄은 뭐라고 고발하죠, 지금? 에이, 그런 조건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그거 한번 걷어가 보세요. 인간 중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열받았어요. 그래? 자, 그러면 너 내가 허락할 테니까 건강과 생명에는 손대지 말고 너 한번 욥에게 지닌 것싹 걷어가 봐라. 그래서 13절서부터 놀랍게도 19절까지 욥이 쌍망합니다. 계속 종들이 보고를 하고 들어와요. 주인님, 주인님, 큰일 났어요. 왜 그러니? 스바 사람들이 떼거리로 몰려와서 양떼, 소떼 다 죽이고 종들 다 죽였어요. 그런데 그 보고가 숨이 멎기도 전에 또 종이 들어왔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수많은 종들이 다 불타 죽었어요. 저만 홀로 남아서 이렇게 도망쳐 왔습니다. 그 말이 먹기도 전에 주인님, 주인님, 큰일 났어요. 저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 가져가고 다 죽이고 갔어요. 근데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세요? 갑자기 들판에 거친 바람이 불더니 태풍이 부는 게죠. 집에 네 기둥을 싹 거덜을 냈는데 집이 무너지면서 그 장남집에 형제들이 모여서 우애 좋게 화목하게 잔치하고 있던 그 자녀들을 다 데려가고 말았습니다. 죽은 거예요. 깔려가지고. 그러자 욥이 어떤 반응을 드러내는가를 잘 보세요. 몇 절을 보시냐면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이 겉옷을 찢었다는 말은 애통했다는 뜻이에요. 욥은 아버지로서도 무정하고 냉혹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 했다고 돼 있어요? 믿겨지지 않는 모습이죠.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22절 다 같이 시작.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자, 사탄의 말이 옳은 게 증명됐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말이 욥에 대한 사랑과 신뢰와 믿음이 옳은 것이 증명됐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게 증명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가끔 하나님은 인생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렇게 인과관계 없이 까닭모를 재난 속에 그냥 방치하듯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런 경우는 그분들이 하나님의 에이스예요. 우리 그 뭐 요즘 미들맨 미들맨 하죠. 미들맨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람.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어떤 신뢰와 사랑과 믿음과 긍지를 갖고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사탄한테 자랑할 정도였어요. 너 욥 알아? 알죠. 나를 경외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났고 온전한 사람이야. 이때 사탄이 열받아가지고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식이 너 그럼 나랑 한번 해볼래? 그래서 시작된 일이에요. 누구 말이 증명됐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증명됐어요. 가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에이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까닭없는 재난 가운데 어떻게 변질되지 않는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가?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분은 내가 뭐 이름도 얘기 안 하겠고 살짝 각색을 시킬 거예요. 그분의 또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근데 스토리 자체는 진실입니다. 저 강남에서 80평대 펜트하우스죠. 기사 두고. 요즘 기사 두고 생활하는 사람은 진짜 부자입니다. 아, 그리고 그 아내 되시는 분은 예술 쪽에 또 탁월한 은사가 있어서 정말 두 분이 소위 인테리어에다가 뭐 신앙적으로도 나무랄 데가 없어요. 자녀들은 다 또 머리가 좋아서 공부하러 떠나 있고 이런 집안인데 그만 그 아내 되는 쪽에서 이 도장 한번 보증을 잘못 섰다가 찍은 거죠. 난 그렇게 급전직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를 처음 봐요. 욥하고 거의 막상막합니다. 아이고 이제 저 집 큰일 났다. 저 어떡하나 자존심 저렇게 센 사람들인데. 그 제가 이사를 했다길래 이사신방을 갔었어요. 전 남산 그 주변에 좀 허름한 동네 하나가 있어요. 오래된 동네죠. 거기 반지하로 월세로 들어간 거예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신방 가면서 제가 걱정을 해서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데 신방을 받으시는데 아주 성령 충만하게 신방을 받아요. 말씀도 잘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이사한 그 주간 주일날이 성도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이었습니다. 과연 그렇게 펜트하우스 같은 데 사시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거덜이 난 거예요. 숟가락 공동이까지 다 그냥 압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주일날 오실까? 그래서 어떤 얼굴로 오실까? 주일날 교인들이
교회를 나오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아내 되시는 분은 여전히 저 입구에서 주보를 들고 해같이 밝은 얼굴로 어서오세요. 주보 누나들이 있고 이거 주보를 받으면서도 교인들이 오리둥절한 거예요. 또 그러고 남편 되시는 집사님은 찬양을 좋아해서 찬양대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도 여전히 베이스 자리에 찬양대에 서서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아니 버리시기로 약속한 말씀 잊지 않네 이 찬양을 하는데 입을 크게 열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높이는데 그때 교인들이 알았죠. 아, 저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살았던 것은 그분들을 둘러싸고 있던 그런 조건들 때문이 아니었구나. 저분들 안에 예수의 생명 때문에 경외하는 분들이었구나. 그 환난과 고난과 재난의 삶 속에서 누가 증명된 겁니까? 하나님이 오르심을 증명한 거예요. 오늘 욥이 그거죠. 22절을 보시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때로는 해석도 안 되고 설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생의 길목에 그런 경우들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이 태도가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서 딱 끝나서 여러분 욥처럼 이러고 이제 우리가 축도 받고 나가면 딱 좋을 텐데 이 사타이란 얘가 아주 그 성격이 쌈박합니까? 아니면 지저분하고 끈질깁니까? 그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보면 알죠? 예. 지저분하고 끈질겨요. 자, 이제 2차 전이 벌어집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또 하루는 2장 1절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쫙 이게 어깨가 올라가신 거예요. 봐, 내가 뭐라 그랬어? 욥이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얄팍하지 않아. 네가 도발하는 바람에 까닭없이 재난을 허락했지만 봐라, 욥이 무너지든가 이렇게 되신 거죠. 자, 그런데 이놈이 사탄이 4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 말이 좀 어렵죠. 굉장히 오늘 해석 중에 가장 어려운 대목인데 여기에 보면 히브리 말로 전치사 하나가 나와요. 부아드라는 전치사는 무슨 뜻인가 하면 무언 무엇 대신에 라는 뜻이에요. 그 말을 오늘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을 해놨는가 하니 바꾸다, 뭐를 대신하다, 대체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죽으로 가죽을 대신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1차 펜스를 걷어가셨는데도 무너지지 않으니까 이제 사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왕 이렇게 된 거 한 번만 더 해보면 안 돼요?
야, 이놈아, 뭐가 남았다고 한 번 더 하냐? 뭐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데. 꾸물꾸물 하다가, 그래도 아직, 가죽이 남았잖아요. 가죽이 뭐예요? 피부. 예? 그 피부. 그래서 피부병을 걸리게 하면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혼이라도 팔걸요? 신앙이라도 팔걸요? 대체할걸요? 이런 뜻이에요. 이건 진짜 본질적인 도전이에요. 앞서 환경을 가지고 덤빈 것도 참 무시무시한 고통이었는데 이번에는 건강을 가지고 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쩌자고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끝까지 한번 해보자. 네가 만나 내가 만나. 근데 조건이 있어. 생명은 유일한 것이니까 생명은 건들지 말고 내 허락하에 건강을 한번 쳐봐라. 무너지나. 그래서 무시무시한 피부병이 걸립니다. 저 여러분 피부병 걸려본 적 있어요? 없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저는 2년 동안을 원인도 알 수 없는 피부병에 아주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쉬는 스타일이 안 되는데 그때는 할 수 없이 한 3개월을 강단에 서질 못했어요. 너무 가려워가지고 집에 온 구석구석 긴 막대기 작은 막대기 온갖 연장을 갖다 놓고 밤을 홀딱홀딱 새면서 껌껌한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냥 긁는 거예요. 예? 그러고서 막 얼굴이 변하더라고요. 제 초등학교 동창이 찾아왔다가 야, 니 대근이 맞나? 그래요. 대구 이제 초등학교 동창인데 못 알아볼 정도로 막 눈썹도 빠지고 막 얼굴도 변하고 아침에 깨보면 이 런닝이 피에 이렇게 젖어 있을 정도로 심했어요. 그런데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뭐 별의별 데를 다 찾아봤고 별의별 비병을 다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성도님이 아유 목사님 그렇게 시간 낭비 돈 낭비 하지 마시고 제일 좋은 피부병원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걸 왜 이제 얘기하세요? 아 근데 이게 좀 말씀드리기가 좀 뭐해서 얘기를 하세요. 어딘데요? 목사님 진짜 거기 가보실래요? 아 그럼요. 지금 2년 동안을 이루고 있는데 저 전라남도 여수에 가면 소록도라고 있는데 그 옆에 여수 쪽에 그분들만 전용으로 치료하는 피부병원이 있다는 거예요. 병원이. 세상에 거길 다 가봤어요. 혹 몰라서. 그랬더니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개월씩 약을 받아다가 근데 피부약이 독합니다. 위를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그 후에 뭐 위염도 좀 생기고 또 위산도 좀 올라오고 그래요. 안 나요? 약을 먹어도 낫질 않아요. 그런데 교회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저 젊은 목사님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우리 이제 늙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곧 갈 때가 됐는데 모든 피부병을 우리한테 다 옮기게 해주세요. 우리한테. 세상에 참 한국교인들 무서워요.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예? 왜 자기 자식도 아닌데 저는 그 기도와 그 은혜로 난 거예요. 사실은 약으로 고쳐진 게 아니고 2년 지나니까 없어지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애기들 보니까 또 우리 교육자분들 가운데도 아토피 피부병으로 참 고생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 8절.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질그릇 조각 깨가지고 얼마나 가려우면 몸을 벅벅 긁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의 하이라이트 9절, 우리 여성들만 우리 다 같이 시작. 예, 이것 때문에 욥의 아내가 세계 역사의 3대 악초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한 명은 소크라테스 아내고, 예? 한 명은 좀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욥의 아내인데,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그만 욥의 아내의 매력에 빠졌어요. 사실 히브리 본문에는 욥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게 조금 의역이 된 거예요. 워딩은 맞아요. 틀린 건 아닌데 욥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제가 이제 이 본문 설명을 하려면 제 여동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가능하면 가족 얘기는 안 하려고 해요. 꼭 후안이 돌아오니까. 지금 이게 저기 미국하고 시간이 달라서 좀 믿고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에 지금 여동생이 이제 저 샌디에고 방향에 살아요. 미국에 산 지 오래됐죠. 근데 어떤 스타일인가 하면 그냥 치마만 입었지 남자예요. 그 뭐 중고등학교 때도 연대장하고 중대장하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목청도 크고. 근데 신앙도 그런 스타일이에요. 누가 걱정해?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기도하면 되지. 왜 걱정하냐고. 저희 어머님하고 살아계실 때 어머님하고 국제 전화하다가 에이 기집애, 그러고 전화 어머님이 끊을 때가 있어요. 자녀들이 이제 이래저래 염려거리가 많잖아요, 어르신은. 하면은 이제 그 국제 전화를 막 쏴붙이는 거예요. 권사가 돼가지고 기도하면 되지. 걱정하고 있다고. 이런 여자하고 대화가 잘 됩니까? 그래서 저는 그 신랑을 참 존경해요. 어떻게 이런 여자를 30몇 년씩 데리고 사나. 근데 이 신랑 장로는 또 어떤 스타일인가 하면 돌다리도 두들겨가면서 걸어가는 스타일이에요. 아주 자세하고 찬찬하고 사람이 자분자분한 게, 어떻게 그렇게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1년에 한두 번씩 그 집에 이제 가거나 만나면 그 둘이가 투닥거리고 안 싸울 데가 없어요. 근데 무슨 대단한 것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꼭 뭐 사소한 것 가지고 이 여동생이 신랑을 궁박하는 거죠. 그 장로가 돼가지고 기도하면 되지. 뭘 그걸 걱정하냐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러려니 하고 내비로 두면 싸움이 꼭 누가 이길까요? 여동생이 이기죠. 그런 애하고 무슨 대화가 돼요. 뭐 어떻게 이겨요, 그거를. 기도하면 된다는데. 그런데 나중에 신랑이, 그 장로가 이렇게 끝을 냅니다. 그래, 넌 기도나 시커 닫아 죽어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생때 같은 자식들 다 하루아침에 죽어. 그것도 깔려가지고. 평생 정직하게 벌어놓은 재물 다 날라가. 그 수많던 종들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신랑이라는 작자가 이제 몸에 병까지 들었어. 그리고 잠 못 이루고 질그릇 조각을 깨가지고 벅벅 긁고 있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냐 하면,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어 가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내가 붉은 몸으로 왔으니 붉은 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옵니다. 그러면 그 옆에서 와이프가 아멘.
할렐루야. 그게 더 이상한 거지. 예? 그런 녀석 무섭지.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나니까. 그래, 당신은 시컨 예배하다 죽어, 예배하다가. 이 욕이라는 단어가 바라크라고 돼 있어요. 축복하다, 경배하다, 예배하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건 이제 의역을 해가지고 욕을 했다고 돼 있는데, 원문에는 그냥 바라크예요. 축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만약에 그 옆에서 와이프가 아멘 이러면 더 섬찟하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예? 자, 근데 문제는 이랬으면 1차전 때와 같이 우리도 이런 재난과 환난 속에, 고난 속에 입으로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을 증명하고 드러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아, 그러면 나도 뭐 별 고민 없이 아주 그 메시지도 감동스럽게 끝이 날 것이고,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조문을 열고 나설 때 뭐 이러면서 축도하고 끝나면 분위기 좋고. 근데 요배의 어려움이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입니다. 다음 주부터. 멀리서 친구 셋이 찾아오죠. 소발, 엘리바스, 빌닷. 찾아와서 이제 길게 37장까지 격렬한 논쟁이 벌어져요. 이 논쟁은 뭐에 대한 논쟁인가 하면 결국은 신앙에 대한 논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 이렇게 3층 구조로 우리의 신앙을 건드리실 겁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욥의 어떤 부분을 붙잡아야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변호자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일단 메시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중요하죠. 이것도 훌륭한 거잖아요. 우리 가운데도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나 그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욥을 하나님의 미들맨, 에이스로 하나님의 오르심을 증거하고 드러내는데 쓰임받았다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에게 걷게 하실 한 주간도 그런 삶으로 초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